평택대학교 2017학년도 정시 모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올해로 창학 104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우리 대학이 올해로 창학 104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더 피어선가의 가계도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더 피어선가에서 미국의 명문대 예일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를 창립하였고 한국의 피어선 성경학교, 피어선 대학교로 이어져 오늘의 평택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는 아주 특별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여기 평택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아주 좋은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날 평택대학교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본교 정문에 드론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제로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제 정문에서부터 본관 쪽으로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교 아름답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학교나 유럽의 대학교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104년의 역사로 비전을 갖고 하나하나 잘 만든 대학교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론 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4월에 있었던 평택대학교 벚꽃축제입니다. 벚꽃축제 사진 몇 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벚꽃축제 사진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우리 대학의 벚꽃 축제는 아주 유명한데 지역 주민 약 1만 5천 명 이상이 벚꽃 축제를 보기 위해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강점은 여기 보시는 8가지 포인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창학 104년의 전통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부터는 관련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평택 지역의 최근 아파트 분양 광고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 LG가 가장 크게 투자하는 곳, 강남에서 26분, 다 떨어져도 평택은 오른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미래는 평택이다. 지금 평택은 어마어마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택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평택대학교가 투자와 혁신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과 LG의 평택 투자에 발맞춘 사회수요 맞춤형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문의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이 100조, LG가 60조를 투자하기로 결정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평택의 특정 지역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0조면 어느 정도의 예산인지 아십니까? 작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385조 7천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0%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평택 지역에 투자된다면 대기업과 관련 기업체와 연구소 등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대학은 이러한 지역적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스마트 자동차 학과와 ICT 융합학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황해권 국제물류 특성화 대학입니다. 여러분, 평택에 평택항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평택항은 우리나라의 모든 항 중에 물동량의 증가량이 제일 많고 자동차 물류는 전국 최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택에 쌍용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가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우리 대학에 국제물류학과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적 이점을 살려서 현장 실무를 겸한 첨단 물류 관련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 인력 양성 분야 국제교류협력 및 산학연계 지원사업의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평택대학교 간호학과입니다. 평택대학교 간호학과는 국가고시 100%, 취업률 100%를 자랑합니다. 취업도 일반 개인 병원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대형 병원에 취업하여 그 취업의 퀄리티 또한 최고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국가고시 100%, 취업률 100%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학교에 PTU 시뮬레이션 센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PTU 시뮬레이션 센터는 학교의 건물 내에 병원과 병상을 모두 똑같이 꾸며놓고 학생들이 실제 실습을 통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평택대학교 간호학과는 올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한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2016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인증받았습니다. 간호학과를 선택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국 최우수 학군단입니다. 최근 대학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대학에 학군단이 있는가 없는가 부분입니다. 우리 대학과 같은 규모의 대학의 경우 대부분 학군단이 없지만 우리 대학은 주한미군이 평택에 있다는 이점으로 학군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군단의 경우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부여되고 전역 후 리더십과 조직관리의 경험이 인정되어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최근 여학생들도 높은 경쟁률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한미군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이 또한 우리 평택대학교만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신문기사에서 보시듯이 2017년까지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이전되는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라고 합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 여의도의 5배의 규모로 주한 미군기지가 확장 조성되고 있는 미군기지는 영어로만 사용을 해야 하고 기지 안에 정부와 은행, 여행사, 마트, 패스트푸드점 등이 있어 작은 미국과 같습니다.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전공 과목으로서 15학점을 인정받으며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미국 유학을 갔다 온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평택대학교만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도권 어디에서든 편리한 교통편입니다. 평택대학교는 서울, 경기 남부 등 대부분의 도시에서 50분 안에 본교 정문에 도착하여 내릴 수 있습니다. 기차나 전철을 이용할 경우도 평택역에서 학교 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서 평택역에서 10분 안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KTX 지재역이 지난 12월 9일에 개통되어 수서에서 18분이면 평택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평택에서 강남역까지 광역 버스 노선도 추진되고 있어 통학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평택대학교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최신의 편의시설과 격조 높은 생활관입니다. 통학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최신 건물 3동에 약 1,000명의 학생들을 수용합니다. 이는 신청하는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시설 또한 아주 잘 되어 있으며 1인실, 2인실, 4인실 등이 운영됩니다. 다음은 학업의 열정을 이끌어주는 다양한 장학제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장학제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장학금도 있는데 다이어트를 해도 장학금을 주고 금연 성공을 해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통계상 약 70% 정도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최고의 선택! 평택대학교의 2017학년도 정시모집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대학교는 나군과 다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나군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인 바른 인재 전형과 정원 외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인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특성화 고교 출신자 특별 전형, 기회균등 특별 전형, 장애인 특별 전형을 모집하는데 정원 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모집단위별 지원자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혼이 있을 경우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다군에서는 실기 위주인 예능계열 학과를 모집합니다. 전형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능 위주 바른 인재 전형은 수능 80%, 학생부 20%를 반영합니다. 실기 위주 예능 계열 학과의 경우는 학과마다 반영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은 국어, 수학, 가형과 나형, 영어 영역 중 두 개 영역 80%와 사탐, 과탐, 직탐, 한국사 중 한 개 과목 20%를 반영하며 반영 지표는 등급을 활용합니다. 수학, 가형 선택 시 해당 영역 취득 점수의 15%를 가산점으로 받게 됩니다. 수능 성적 반영 방법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모집 요강 47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고등학교 교과 성적 중 학년과 학기 구분 없이
국어 수학 교과 중 상위 세 과목, 영어 교과 중 상위 세 과목, 사회 과학 교과 중 상위 세 과목, 총 9개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출결은 무단결석만 산정하고 병결이나 지각, 조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 방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성적을 산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평택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 수능 성적과 평택대 내신 학생부 성적 평균과 80% 컷입니다. 지원하실 모집 단위의 전년도 성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택, 평택대학교.